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 각각의 얘네들 있죠? 얘네들에다가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이게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네, 이렇게 주고요. 네, 얘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얘도 일단은 녹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네, 위쪽은 이제 녹색인데, 얘는 밑에 면은 흰색 면이네요. 네, 그쵸? 그래서 얘도 이쪽 면은 녹색. 그리고 얘는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얘도 얘만 빼고 네, 이렇게 되면 될것 같고 자, 얘는 네, 이거를 입혀줄 건데 얘도 explode 해주고 이렇게 되고 얘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당연히 스케치 UV를 써야겠죠? 스케치 UV를 쓸때뭐 레드 축 찍어주고 네, 안 되네요. 안 되면 일단 얘를 그룹으로 만드시고요. 자, 얘만 볼게요. 얘만 보면은 자, 보시면 얘까지 스케치 V 하고 레드 축 튜브 네. 자, 스케치 V는 잘안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프레도 툴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서 트루 페인트 툴. 그리고 입혀주는데 트루 페인트. 자, 여기서 네, 이 방향으로 해주고 또 여기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방향을 이렇게 90도를 꺾어주면 되고요.
자, 대략 스케일을 네, 얘로 조절하는 거죠.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맞나? 대충 맞네요. 그죠? 이 정도? 네, 여기서 이면은 하이드 해주고 여기도 선을 하이드.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네, 같은 방법으로 네, 이 밑면도 하면 되는데 네, 밑면은 지금 엉뚱한 다른 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흰색 재질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네, 유니크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만큼 몇 개를 더 놓으시면 되고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네, 여기 단청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청 입히기. 자. 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앞서 얘 했던 거랑 같아요. 얘 했던 거랑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얘를 그룹으로 만들게요. 안에 들어가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아니다. 네, 그 전에 얘를 이걸 해줘야죠. 옵셋을. 네, 이렇게 옵셋을 해주고, 이걸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룹 만들어주고, 얘는, 익스트루드 적당히 해주시고 네, 리버스 할 건지 물어보는데 네, 일단 아니요. 네, 익스플로드 네, 익스플로드 얘를 해주고 이게 지금 뒷면 앞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면 앞면을 확인을 해주고 가야 돼요. 여기서 네, 얘를 체크해주면 혹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흰색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앞면 뒷면 모노크롬 체크해서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서 단청을 입혀줄게요. 단청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얘로 할까요? 네, 얘로 할게요. 얘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다시 그룹. 네. 얘거든요. 얘를, 네, 이걸 입혀주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트루 페인트 툴, 레드 축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서, 방향은 90도로 돌려주고, 네, 대략 한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네. 쉬프트 Z.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줄 일은 네, 이쪽에 하이드, 이쪽도 하이드. 지금 대략 이렇게 네, 단층이 입혀졌는데 좀 별로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트루 페인트 포인트 찍고 스케일 조금 크게 해주고 네, 이쪽을 좀더 길게
줄게요. 네. 좀 더 길게. 그렇게 하고, 트루 페인트 해주고. 다시. 트루 페인트. 다시. 이렇게 해주고요. 스케일. 네, 이렇게. 조금 길게 하니까 좀 나은가요? 네, 대략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조금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축이 살짝 어긋나 있어요. 녹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엑시스를 클릭한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가 제일 아주 중요하거든요. 되고, 레드 맞추고, 자, 그린을 이 방향이 아니라 그린은, 네, 이 방향으로 클릭. 그러면 축이 이 오브젝트랑 일치를 했어요. 지금 여기가 그린, 빨간색. 네, 얘는 이 방향으로 돼 있고. 자, 얘가 지금 그룹이거든요. 얘를 컴포넌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여기서 컴포넌트 41번이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AAA라고, 그 단청이라고 돼 있는 애를, 그리고 얘는 네, 얼라인먼트는 네, Any로 해주고, Any로 해주고 Create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쭉 가다 보면 끝에 가서 얘네를 똑같이 입혀야 되잖아요. 그쵸? 이때 컴포넌트에 우리가 A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있을 거예요. 이 A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힐 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 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조금 쉽게 배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면을 넣고, 네, 클릭해주고 맞춰주시면 단청을 좀 더 쉽게 입힐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것도 두 번에서 움직이는 게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이 축을, 기본 축을 센터로 옮겨주는 거예요. 센터로. 네, 여기서 세 번 클릭을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중앙에다가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면 안 되고 꼭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사실 지금 단청이 피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요거 하나입니다. 네, 뭐 단청 입히는 방법은 미리 앞선 기둥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과정인 것 같아요. 단청문이 입히는 좀 더 쉬운 방법. 일일이 좀 하나씩 해준다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또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정도는 한 10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단총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네, 이렇게 입혀졌죠? 네. 보조선이, 네, 많이 보였네요. 자. 됐죠? 네, 그러면은, 네,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얘도 똑같이 입혀주시면 돼요. 자, 우선, 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는 두께를 주시고, 자, 얘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라인, 네, 툴을 이용해서 얘를 쭉 해줍니다. 자, 아니요. 네, 익스플로드 해주시고. 네, 안쪽 거는 그룹으로 해주시고, 바깥쪽 거는, 자, 이번에는 바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게요. 만드시면서 컴포넌트로. 자, 축, 잘 보세요. 네. 빨간색, 녹색은, 네. 네, 녹색. 네, 다시 해야죠. 잘못했죠? 네, 여기서. 네, 빨간색을 이쪽, 녹색을, 네, 반대로 잡는데, 네, 이쪽 방향으로. 아이고. 자, 파란색이 플러스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나와야 돼서, 제가 지금. 축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네, 이 방향으로 지금 돼 있죠. 그리고, 메이크,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얘가 이제, 잘못됐네요.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얘를 먼저 그룹으로 만들게요. 예, 그룹으로 만들고, 가끔 컴포넌트가 명령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룹으로 만들고, 걔를 컴포넌트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활성화 만들 때는 껐다 키시는 게 좋아요. 저장하고, 네, 새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해보면, 네, 메이크 컴포넌트도 되죠. 네.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시고, 자,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하고, 라인 하나를, 이 라인에,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축 잡고 레드, 네, 그린을 잡아주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면 컴포넌트 됐어요.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이렇게 해줍니다. 뭐냐면, 얘는, 단총 무늬 중에, 동그라미, 얘를 입혀줄 건데,
뷰 얼라인을 해주시고 네, 스케치 UV에서 플랜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잘 됐습니다. 뭐가 뭐냐면 면이 뒤집혀 있죠. 면 뒤집혀 있죠.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는 리버스 해주시고 다시 네 아까 제가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뷰 얼라인 해주시고 얼라인 뷰에서 스케치 UV 마우스 클릭 플랜 해주면 딱 채워지죠. 그리고 얘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단청 얘를 입혀주시고 얘는 스케치 UV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축을 잡아주고 마우스 클릭 튜브 안 되네요. 아마 스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스케일 때문에 네, 여기서 곱하기 10 정도 해볼까요? 네, 돌아오죠.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스케일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 단청을 지금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서 듀플리케이트 하겠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면 듀플리케이트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놓고 조금 뒤에 숫자를 하나 지울게요. 10분의 1 사이즈로. 그래서 얘를 입혀줄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프레도 됐나요? 프레도에 트루 페인트 네, 다시 얘로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네, 다시 얘를 클릭하고 로테이트 해주고 위치 잡아주고 스케일을 네, 조금만 줄여줄게요. 네, 아이고 스케일을 조금만 됐습니다. 됐고 네, 여기는 하이드 끝에는 이르면 단총이 입혀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랑 면이 겹쳐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얘한테서의 이 면을 지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겹쳐지지 않게 나오겠죠. 됐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이 면이 없으면 또 아까 얘기했던 컴포넌트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서 네, 다시 봅시다. 얘가 컴포넌트 이름이 뭐였죠? 네, 41로 돼 있네요. 얘 41을 삐삐삐삐로 바꿔주고 네, 여기 비비비비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네, 또 잘못 만들었네요. 다시 할게요. 네, 중요한 부분은 깜빡했네요. 컴포넌트 만들 때 네,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걸 안 했어요. 그쵸? any. any. 안 해주고, set axis. 다시 한번 찍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ccc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네, 얘는 explode 한번 해주면 되고. 그러면, 네, 얘는 ccc겠죠? 네. 다시. 여기서. 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또.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이쪽에 있는 얘네들 면 선택하고, 이걸 지우면, 지금 지우면 얘네들까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필터, 페이스, 요걸로 이용해서 면만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네. 보는 것처럼 단층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하고 네,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얘네 매핑, 그 추녀 매핑까지 하려고 보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부족한 부분들, 그때 한번 다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얘, 매핑하는 건 사실 얘랑 같은 거라서.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